복지 TV의 발전을 위해 장애계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자문 역할로 의견을 모읍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복지 TV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종원 이사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중앙회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락환 상임대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태섭 회장이 참여합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복지TV의 편성 제작과 송출 등 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